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나는 좋아버린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지난주에 이어 진행하게 된 한이 오정숙입니다. 지난주 처음 진행으로 부족함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니까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르스가 좀처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주위를 둘러보고 뉴스를 들어봐도 우울하고 웃음을 잃어버린 요즘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음악 신청하시거나 조합 공지사항 있으신 분들도 댓글 올려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 하면 두말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명화일 겁니다. 저는 상큼하고 사랑스러운 오드리 헵번에 반해서 몇 번을 보고 또 보았던 영화랍니다. 남주였던 그레고리 팩도 너무 멋있었고요. 그레고리 팩은 평생 오드리 헵번을 친구로 도와주며 지냈다고 하네요. 웃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세계의 연인이며 인도주의자 오드리 헵번. 오늘 첫 번째 소개드릴 분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1929년 벨기에에서 태어난 영국의 배우로 2차 대전 후 나치의 추종자였던 헵번의 아버지는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부모님이 이혼하게 됐고 가족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의 고국 폴란드에서 어렵게 지냈다고 하죠. 이 시절 헵번은 나치 점령하에서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 등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 시절의 순환과 가난 그리고 아버지가 나치에 적극 가담했던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녀로 하여금 훗날 어린이들의 가난 구호에 앞장서게 한 것이라고 하니 이미 오드리 헵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었나 봅니다. 헵번은 19살 때 단신으로 런던으로 가서 발레리나 수업을 받다가 윌리엄 와일러 감독 눈에 띄어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헵번은 청순하고 여린 이미지로 큰 인기를 얻으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사브리나,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에 출연했으며 마이 페어 레이디로 사상 처음 개런티 100만 달러 스타가 되었죠. 오드리 헵번은 두 번 결혼했는데 영화배우 멜화라,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인 안드레아 도티 두 사람과 결혼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조용히 은둔하며 왕년의 스타로서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녀에게 1988년 마카오의 음악 콘서트에 특별 초대되어 자신의 명성이 자선 기금 모집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기와 명성이 그저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헵번은 흥분했고 자발적인 의사로 유니세프 국제연합 아동기금 친선대사로 임명됩니다. 혹시 댓글 들어왔나요? 아직 댓글이 없어요, 피디님. 댓글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헵번은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면 그곳이 오지든 전장이든 전염병 지역이든 어디든 열성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자선기금을 모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그녀의 구호활동은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차 깊이를 더해갔고 구호의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배우 시절에도 잘하지 않던 인터뷰를 자청했죠. 오드리 헵번의 정열적인 유니세프 활동은 구호지역에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나날이 쇠잔해지고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일정과 현장에서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 헵번의 건강을 악화시켰고 1992년 9월 방문한 소말리아에서 아랫배에 강렬한 통증을 느끼고 진통제로 고통을 참으며 일정을 소화해냅니다. 소말리아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구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인터뷰 행사에 쫓기며 그녀는 진통제를 달게 지내게 되죠. 그해 11월 헵번은 안타깝게도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지만 경과는 좋지 않아서 그녀에겐 단지 앞으로 3개월의 시간만이 허락될 뿐이었어요. 병원 치료가 무의미해진 오드리 헵번은 은퇴 후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을 고요하게 보냅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에 맞은 크리스마스에 자녀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유언처럼 읽어줍니다. 기억하라. 만약 네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네가 더 나이가 들면 두 번째 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아하고 천사 같은 천진한 매력, 그리고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리웠던 오드리 헵번. 작고 연약한 외모와는 달리 그 마음가짐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단단했으며 그녀의 헌신과 사랑은 전 세계를 모두 품에 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러브트님, 아름다운 모습들, 이게 협동조합의 모습이지요. 감사합니다. 네비더님, 달려라 달려라 하니 하고 하트 두 개씩이나 하트 감사드립니다. 네비더님 출첵합니다. 짜요 하고서 그 아마 공방에서 그 뭐 만드는 모습을 예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희나님 출 오늘도 감사. 네 감사합니다. 에벨리고님 출첵합니다. 허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했는데요. 저는 허니가 아니고요. 한입니다. 예, 꽃봉오리님. 아, 차분히 잘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벨벳님. 희나님, 반갑습니다. 여긴 부천인데 딸아이가 학교에 안 가요. 방학인 듯 방학 아닌 방학 같은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 저는 한이님이고, 한이고요. 맞아요. 부천이 지금 그 학교에 다 휴교하고 있는데 걱정이 크시겠네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건강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이 난국을 빨리 타게 해야죠. 힘내세요. 솔매님, 하 방송 듣다가 댓글 없다는 소리에 급출첵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햇번하니 이번 햇번 아들의 세월호 숨 만들기가 생각나네요. 동참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피디님이 누구신가요? 아, 새로 오신 이정일 피디님. 지난주에 같이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도 이정일 피디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 조합원님들 댓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어갈게요. 또 있으시기는 잠시만요. 대단군님 잘 듣고 있습니다. 자유연대 협력 보충 감사합니다. 오드리 햇빵님 아 이름이 비슷하셨군요. 햇번 급출첵 의무감이 듭니다. 호호 감사드립니다. 흰개구리님 지금 막 출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한이님이 진행하시는군요. 목소리 들으니 또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도 차분하게 잘 이끌어주실 거죠? 본방 사수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블루벨벳님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트 하나. 모두들 메르스 조심하세요. 별 3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도요한님 출첵합니다. 흠 A B B A 하니
신청합니다. 주제곡으로 사무심이 히히.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만난 것은 정작 로마의 휴일에서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였습니다. 유니세프와 함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까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보살피며 봉사활동에 참여한 헵번이 평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녀의 어록으로 조금이나마 알아볼게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가 나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임파서블을 떼어놓고 보면 아이 임파서블이 되잖아요. 그래서 헵번은 나는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역발상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쉽게 불가능을 말하고 있었던가요? 이전에 한번 해봤던 일인데 안 됐잖아. 해봤자 될까? 규정이라는 게 왜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기적을 믿으라고. 나는 웃는 것이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임을 믿어요. 입맞춤을 같이 나눠요. 나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좋아하는 때임을 믿어요. 나는 행복한 소녀가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생각해요. 내일 또 하루,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됨을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라고요. 헵번의 또 다른 명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될지, 그리고 옆으로 피해가거나 구경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난 결코 절대로 이 삶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사랑으로부터도. 명언 또 하나.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얼굴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여성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녀의 내면에서 투영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초긍정의 아이콘 오드리 헵번. 그녀는 그저 예쁘기만 한 패션의 아이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뼛속까지 아름다웠던 오드리 헵번. 작은 일상을 깨우치는 그녀의 명언들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게 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합니다. 각박하고 삭막한 일상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금 새기며 상큼한 그녀의 미소를 떠올려 봅니다. 영화 속에 상큼했던 모습들까지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예, 조합 공지사항이라든지 예, 올리실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세요. 게시판 확인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포님,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블루벨벳님, 죄송해요. 진행자 명을 잘못 기재해서 한이님과 희나님 두 분께 죄송. 하트. 괜찮습니다. 예, 한이니, 한이 기억해 주세요. 독립운동님, 좋은 오후네요. 저도 잘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요한님, 어머, APPA가 아니고 아바. 아, 아까 아바를 말씀하셨군요. 예. 사도요한, 죄송해요. 예, 사도요한님, 문득 김흥국의 우쿨라 대학가 시버러버가 생각났어요. 웃음 주시려고, 히히. 아바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아바 좋아하는데. 아바에 좋은 노래 있으면 하나 신청해 주세요, 사도요한님. 예. 동규, 현규 아빠님, 우리들의 한이 버터칩 한이님, 웃음 웃음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 수선아님, 운동하면서 출석합니다. 목소리 정말 이쁘세요. 아, 감사합니다. 또 한번 힘을 주시네요. 에벌리고님, 한이님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히히.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에벌리고님, 문 리버 듣고 싶습니다. 오드리 헵번 하니까 생각나네요. 한 발 늦었네요. 히히히.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공방님, 광주 지역협의회에서 국티 시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당 3만원에. 주문 어울공방, 전화번호 010-3434-2400. 예, 국민TV라고, 예, 새겨진 로고에, 예, 시계를 판매하고 계시는군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꼴통아이디님, IT님, YB의 흰수염 고래 신청합니다.
웃음 웃음 하트. 아, 이렇게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들려드릴 수 있죠? 예예, 예. 오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꼴통아이님은 예, 제목 고래, 아마 제목 노래 제목까지 올려주신 것 같으세요. 이 성의가 대단하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가겠습니다. 진도 팽목항 인근에 있는 동산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몽자를 추모하는 숲이 조성됩니다. 오디리 헵번의 큰아들 션 헵번 가족들이 나선 건데요. 세월호 일주기를 맞아 2015년 4월 10일 헵번의 아들 가족들이 동산을 찾았습니다. 동산 곳곳을 유심히 둘러보고 직접 삽자루를 들어 나무를 심고 팻말까지 써붙여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추모를 위해 기억의 숲을 조성하는 거죠. 아들 션 헵번이 말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사진과 가족들을 만나보고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미래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나머지 나무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모두 채워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모금의 취지를 밝힌 거죠. 앞으로 3년에 걸쳐 동산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나무 300그루와 추모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며 노란 리본을 달았던 점을 감안해서 가을철 잎이 노랗게 변하는 은행나무를 골랐다고 합니다. 세월호 기억의 숲 조성 프로젝트가 모금 시작 36일 만에 원래 목표였던 1억 목표의 2배 이상을 초과하여 2억 568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션 헵번은 모금 종료에 따른 감사 영상을 보내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금에 참여해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숲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진행되는 이 소식을 들으며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잊어가고 세월호 얘기 지겹다 그만 좀 해라 하고 일베들의 조롱까지 끊이지 않는데 아무 상관없는 타 국민들의 아픔까지 생각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세월호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20여 년이 지나 아들을 통해서 멀리 대한민국까지 전달이 되는군요. 햇번의 사랑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따뜻한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망설였는데요. 그 낮이라 그 분위기 다운될까 봐 이렇게 타국에서도 션 햇번까지 이렇게 세월호 가족들을 응원하는데 저도 실종자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 실종자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좀 우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팽목항에는 아직도 밤 12시가 되면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9분의 이름을 목놓아 부른답니다. 조속한 세월호 인양으로 실종자 9분이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실이 빨리 밝혀지기를 기원하고 소망하는 바람으로 실종자 9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2학년 1반 조은화, 2학년 2반 허다윤, 2학년 6반 남현철, 2학년 6반 박영인, 고창석 선생님, 양승진 선생님, 이영숙님, 권재근님과 7살 권혁규 어린이, 가장 어린 혁규야, 정말 미안해. 세월호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 힘님, 고정 가시나요? 진행 잘하시네요. 아니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 하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요. 청라에서님, 국티 자봉의 여신 한이님 목소리 다 참 다정해요. 하트. 오늘은 하트 너무 받아서요. 제가 너무나
막 사랑이 넘치네요. 감사합니다. 메들리다, 아, 점프가이님. 메들리다, 와우. 잘 듣고 있어요. 오늘 원고 마감 중인데. 기분 좋은 음악이네요. 하니, 하니. 그렇죠.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음악이죠. 몸이 그냥 막 들썩들썩 거리는 그 음악이죠. 예, 동규, 현규 아빠님. 혹시 방송 부스에 귀신이 있나요? 귀신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가수들 앨범 나올 때 앨범 작업실 귀신 나왔다 하면 대박 친다 하잖아요. 우리 미협, 국민 라디오도 더 대박 나라는 심정에서 올립니다. 맞아요. 귀신이 나오면, 예, 히트 친다고 하는데, 동규, 형규 아빠님의 우리 미협사랑, 예, 대단하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사도요한님, 옛날 새 친구 주제곡이기도 했죠. 네. 에벨리고님, 감사합니다. 신청곡 듣고 싶은 조합원님들 빨리 모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헐리우드의 섹시 여전사 하면 떠오르는 여배우가 있죠. 단연 안젤리나 졸리. 여전사처럼 강하고 섹시한 그녀 또한 봉사와 선행을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랍니다. 두 번째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출연료가 높은 여배우입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활동했으며 난민 특사로 임명되기도 했답니다. 졸리는 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주 언급되며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2001년 비디오 게임의 여주인공을 그린 툼레이더의 라라 크로프트로 출연해 헐리우드의 최고 스타가 되었습니다. 졸리는 과거 두 번 이혼했고 현재 브래드 피트와 살면서 친자녀 3명과 입양한 자녀 3명까지 총 6명의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안젤리나와 브래드 피트 대가족이 함께 외출을 나오면 마치 유치원 아이들이 나온 것 같아 보는 것만으로 그냥 흐뭇해지더군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도 그렇지만 직업적인 성취뿐 아니라 스크린 밖에서의 도발적인 행동으로 더 유명한 졸리는 배우 존 보이트의 딸로 한 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엄마 오빠와 함께 살았고 아빠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졸리는 10대와 20대 초반까지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험을 겪어야 했지요.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 엄마의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소외감을 느꼈고 안경과 교정기를 착용한 외모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어려운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겼고 결국 자해를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졸리는 말합니다. 나중에는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고 주변을 살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배고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아마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정을 발산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행동이 왠지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20살이 되면서부터 마약을 시작했는데 헤로인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마약을 접하려 노력했다. 라고 말이죠. 2001년 졸리는 전쟁으로 짓밟힌 캄보디아에서 툼레이더를 촬영하던 중 현지 아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세계 난민들의 어려운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유엔 친선 대사로 활동하며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돕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첫 방문지 시에라리온과 탄자니아에 18일간 파견되었는데 당시 보았던 것들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졸리는 캄보디아를 다시 방문해 2주 동안 머무르면서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국제 유니세프 긴급 구호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약 10억 정도 되죠. 이 액수는 개인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유니세프 기부금이라고 해요. 졸리는 선교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했고 2001년 8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됩니다. 이후 10년간 전 세계 여러 곳의 난민과 30개 이상 국가의 국내 실향민을 만나는 등의 선교를 다녔죠. 2002년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졸리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알리고 싶다. 그들을 낮춰보지 말고 살아남으려는 것에 대해 칭찬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게시판 한번 살펴볼까요?
에벨리고님, 아까 예, 신청곡 말씀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이 최고님 처음 뵙겠습니다. 예, 저는 닉네임 한이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세숙 길정아님, 수유하며 차분히 듣고 있습니다. 웃음 한이님. 미협 게시판에 비난, 인신공격, 욕설 등으로 자신을 처참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 행동이 모두 다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됩니다. 팟빵 게시판에도 종종 나타나시는데요. 미협을 사랑하신다면 자중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세숲 길정아님 의견에 존중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명의 조합원님, 세월호는 현재 진행형이죠. 어찌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세월호 저희 기억해야죠. 다랑언님, 이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감사드립니다.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당당하게 사는 그녀는 관능적인 외모 안에 약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감동받은 졸리의 사진과 명언이 있는데요. 졸리가 난민봉사 중에 인자하고 평안한 표정으로 어린아이에게 건넨 말입니다. 아가야, 너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저는 졸리에게 반했습니다. 졸리가 난민봉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훌륭한 말인가요? 졸리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또 졸리는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보로 만들든 말든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든 두렵지 않다. 졸리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에 달한다고 해요. 졸리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유방암으로 이룰 걱정을 안 해도 돼. 할 수 있는 한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아이들, 남편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손자도 봐야 한다. 안젤리나 졸리는 아이들을 위해 유방 절제술과 난소까지 포기한 여배우로서, 여자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진정한 엄마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전하는 안젤리나 졸리에 대한 사랑의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거울이란 것을요. 당신이 누군가를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면 그녀는 그만큼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요. 졸리만큼 멋진 남편 브래드 피트입니다. 불량소녀에서 박애주의자로 사랑과 봉사를 펼치는 안젤리나 졸리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자기가 낳은 친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가슴으로 낳은 입양아 3명까지 총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난민 봉사 또한 내재된 큰 사랑이 있어야만이 행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안젤리나 졸리의 당당함과 섹시함, 아름다움에 그녀를 지켜보면서 봉사 어려운데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현재까지 변함없는 졸리의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에 진정성을 의심했던 제가 더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의 섹시한 여전사 졸리가 아니라 따뜻한 이웃 같은 아름다운 졸리와 졸리 가족에게 축복을 기원하며 갈채를 보냅니다. 네, 게시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나저나님 조지 베이커 셀렉션에 제인 부탁해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제인 좀 어렵고요. 없다고 하시네요. 예, 러브트님 방송 차분히 잘 하시네요. 신청곡 언니 네이발관에 산들산들 들려주세요. 네, 아마 오늘은 시간상 좀 음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창깡통님, 한이님 순창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너무 잘하시네요. 웃음 웃음. 적성을 제대로 찾으신 듯 자주 배워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승현이 아버님의 나룻배 행진이 오늘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별 코스는 첨부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진 올려주셨네요. 세월호 인양 축구를 위한 삼보일배
30만 절 아빠하고 나하고 안내. 정말 산보일비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걸어가기도 힘든데. 예, 세월호 잊지 말고 정말 뭐죠? 도와주시고 기원해 주시고 예,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푸른숲님, 톤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끙님, 방송을 편파적으로 하시네? 응?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편파적으로 하시는다는 말씀인지. 예, 잘못이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갈수록 노인은 많지만 꼰대가 아닌 참 어른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세대 간 대화는 단절되고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4월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봐두어라 는 촌철살인 한마디를 남긴 최은국 효암학원 이사장이신데요. 연세가 81세세요. 예, 그 어르신의 한마디는 울림이 컸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SNS에서 5만 건 이상 공유되었고 최은국 어록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의 말이 회자되면서 젊은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엔 풍우나 최은국, 쓴맛이 사는 맛 등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도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최은국 이사장님 말씀을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느꼈는데요. 80이 넘은 연배의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쉽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뇌리에 각인이 되었던 거죠. 워낙 인터뷰를 싫어하셔서 잘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요즘 유명 인사가 되시다 보니 뉴스타파라든가 신문 잡지 또 노유진의 정치카페 팟캐스트까지 인터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GQ코리아라는 남성 전문 잡지가 있는데요. 영화배우 정우성, 샤이니의 태민, 언론인 손석희, 거기에 최영국 이사장님까지 2014년 올해의 남자로 선정이 되었다니 그 연배에 그 인기를 알만하시겠죠? 최영국 이사장은 1935년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요. 서울대 철학과 졸업, 1960년 중앙방송, 현재 KBS입니다. 연출 1기로 입사하셨는데 3개월 만에 그만두시고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을 도왔던 부친과 함께 60년대, 70년대 흥국탄광 등 20여 개 기업을 운영하며 한때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 10위 안에 들 만큼 큰 돈을 버셨어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하자 최 이사장은 자신의 사업이 군사정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재산을 광부들에게 모두 분배하고 사업을 접습니다. 최 이사장은 재산은 세상 것이지 자식 물려줄 게 아니다 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던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 생각이 드네요. 남은 재산으로는 민주화 인사들을 돕느라 무일푼 신세가 된 채 신용불량자로 가능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1988년 부친 별세 후 경남 양산에서 부친호를 딴 효암학원, 지금 개운중학교하고 효암고등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월급도 받지 않고 개운중학교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고 계신답니다. 항상 허름한 옷차림에 학교 내부와 주변을 돌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하고 다니셔서 처음에 학생들은 청소하시는 할아버지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학생들과도 선생님들과도 격의 없이 친구처럼 지내시는 멋진 이사장님이시죠. 얼마나 검소하고 본인은 내려놓고 사시는 분이신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해 초 한겨레신문에 최 이사장께서 하셨던 노인들이 저 모양이란 걸 잘 보아두어라. 모든 건 이기면 썩는다. 아비들도 처음부터는 썩지 않았지. 노인 세대는 절대 봐주지 마라. 인터뷰를 유독 젊은 친구들이 좋아했는데 알고 계셨나요? 최 이사장께서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 얘기를 좋아했는지 나한테 분석을 좀 해줘요. 기자, 젊은이들이 어렴풋이 짐작하던 꼰대를 어른으로서 정의해 주셨기 때문이죠.
박채희 사장. 아비들이 처음부터 썩은 놈은 아니었어. 그 놈도 예전엔 아들이었는데 아비 되고 난 다음에 썩는다라는 말과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는 말이 우뚝했어요. 하지만 아비가 되면 늦어요. 아들일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안 썩는 거예요. 젊었을 때 안 했으면 썩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자기 결의와 결단 속에서요. 다만 젊은이들의 세상에 나쯤 되는 어른은 꽤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주환 기자가 쓴 풍우나 최은국 서평을 인용하겠는데요. 최은국 이사장이 나이 먹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점점 더 욕구만 남는 노욕 덩어리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 어버이 연합 같은 완고한 노인들도 많지 않느냐고 했더니 최 이사장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제일 겁많은 비겁한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그 완고를 드러내는 게 이미 비겁하고 겁이 나서 그런 완고를 가정해서 꾸미는 거죠. 벌어질 정도의 의지도 없기에 저렇게 추악한 걸 인정 못하죠. 용기가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하면 추악해진다는 걸 인정할 줄은 알아야죠. 그 인정도 못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용기가 없고 비겁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고 한 것에 대해 최 이사장은 생각해야 할 걸 안 했고 배워야 할 걸 안 배웠고 습득해야 할 걸 습득 안 했고 남한테 해줘야 할 일 안 했어. 저 사람들은 매 순간 안 했어. 젊은 날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늘 해야 할 걸 안 했어. 남 배려해야 할 능력이 생겼을 때 남 배려 안 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들이야. 자기 할 일을 안 하기도 했지만 잘못된 시절에 순전히 잘못된 통치자들에 의해서 잘못된 것만 하나가득 배워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라며 강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틀리다른 말도 없다. 다른 게 있을 뿐이다. 해답이 있을 뿐이다. 죽음이 불안과 공포라는데 사는 것 자체가 불안과 공포 아닌가? 죽음이란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쉰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기셨네요. 무일푼인데 월급도 받지 않는 최은국 이사장의 말씀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뭘 나눠줘요? 나눠주긴. 남의 것 내가 다 차지하고 앉았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돌려주는 거죠. 돌려준 겁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남이 아플 때 내가 그들을 못 꺼내주면 여기 아픈 사람이 있다고 소리는 질러줘야 하지 않습니까? 같이 맞아 죽지는 못하더라도 호루라기는 불어야지. 예의 있다, 얌전하다, 옳다든 교육받은 모든 수식어에 저항하라.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했을 때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저항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에서 느꼈지만 민주국가의 중요한 축인 언론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기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다. 그저 광고팔이, 광고 앞잡이로만 산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넘어가는 많은 기자들은 가짜다. 싸우지 않는 기자는 진짜 언론인이 아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예, 게시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이 최고님, 오늘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궁금님, 성우 목소리가 나와서 깜놀 덜덜, 뭔가 고급스러우면서 듣기도 편한데 깔끔하기까지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웃음 웃음 변현주 최혜윤 아나보다 더 잘하시네요. 히. 아이고, 정말 너무의 찬사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좋은 목소리 갖게 해주셔서. 근데 변현주 최혜윤 아나님께서 서운하실 것 같으세요. 궁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80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한국 현대사를 관통해온 최은국 이사장은 우리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람꼴,
사람값 할 만한 사람들 다 때려 죽여놓고 멍청해가지고 사람값 하기 원래 어려운 사람들은 살인을 시키면서 정의라고 해놨으니 지금 우리가 그 비싼 값을 치르는 거야. 꼰대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고 어른은 성장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부디 행동하고 분노할 줄 아는 국민이 되길 이렇게 부탁을 하시네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주시는 참 어르신이 이 시대에 계시는 것이 다행이고 행복입니다. 혐오스러운 노인이 아닌 존경받는 깨어있는 어르신이 많아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젊은 세대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참고로 사실 내용들이 많이 없어서 노력 많이 했어요. 조합원님들 여기저기서 그 자료를 얻느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위키백과 네이버,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매거진 피플, GQ코리아 등에서 일부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음악 한 곡 들려주실 시간이 안 되나요? 마무리 멘트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러시면 예 마무리 멘트 할게요. 조합원님들과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내 탓이오라는 말입니다. 이 좋은 말을 서로 많이 사용한다면 아마도 싸울 일도 미워할 일도 줄어들고 조금은 예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름다운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위해서 친절한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 침착함을 위해서는 혼자 가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가세요. 아름답고 고귀한 오드리 헵번님께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내시려면 손과 팔까지 자주 씻으시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메르스가 빨리 잦아들어 안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건강 잘 돌보시고 힘내십시오. 한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